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꾼들의 상을 아주 거칠게 모조리 엎어버리시지요. 이렇게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뜻이죠. 그 교훈은 오늘 이 아침에는 두렵게도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교훈을 삼아 바르게 살라고 주님은 둘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교훈의 경고의 말씀일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때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교재에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때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들과 똑같은 피부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말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또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더 배가 고프시고 누구보다 피곤해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구하려고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 듯이 저주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누구도 아닌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거친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니 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면 스트레스가 막 나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도 너무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청년이다 보니 감정이 순간 올라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시려고 갔는데 당연히 없는 그 나무를 보고 애꿎은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다는 것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자신의 때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은 하면서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때를 정합니다. 나는 지금은 이러할 때야, 저러할 때야. 내 스스로 안고 일어섬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를 스스로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스스로 느끼거나 때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기 싫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듣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는 이 일에 이번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아야 돼. 할 수 없어. 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야. 충분히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자신의 때를 앞세우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았다면 배웠다면 들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공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일해야 돼요. 나는 지금 좀 쉬어야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저러저러하니까 나의 때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 둘째 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이 기쁨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내가 느낄지라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의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은 적으십시오. 종교적 위선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참 싫어하셔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십니다. 종교적 위선, 이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죠. 특히 그 시대에 주요 대상이 누구냐?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님은요,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나무처럼 될 거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무화과나무처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거야. 바싹 마른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전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그죠? 세상 일에 여러분 정신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너무 이렇게 바쁠 때에도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이 애꿎은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오늘 또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끔찍한 일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대하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도 나왔습니다. 절기로 인해서 각종 예배로, 제사로, 여러 가지 선한 이유로 늘 성전에 나와서 들락날락하는, 참 겉으로 볼 때는 언제나 예배가 이어집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많은 신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라는 종교 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앞에서는 저처럼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뒤에서는 매점을 운영을 하고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종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이 제사에 쓸 동물이라는 이 짐승 제물을 높은 가격에 팔면서 뒷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붉은 보혈의 피를 빙자해서 성도들의 돈 주머니에 돈을 긁어모으는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죄가 없을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적 삼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풍요의 복을 받아 쟁취하려고 기복신앙, 무당신앙에 빠져서 날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름만 다르지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날에 이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앞에서 상징적으로 저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떠들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자, 여기가 교실이에요. 그죠? 예, 적절한 예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입니다. 제가 담임 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3교시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왁짝지글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앞에 선생님이 버젓이 계시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행동이 똑같죠. 손에 들고 있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죠.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굵직한 이 밀대나무 봉을 들고 이 강대상을 탁탁탁 칩니다. 조용! 이제 수업할 거야. 조용! 떠든 학생 내가 불러낸다. 조용해! 탁탁탁탁 때립니다. 강대상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강대상을 치는 것은 강대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떠들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교사 선생님은 애꿎은 강대상을 매지라는 거예요. 강대상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잘못한 것 없는데도 막 자기가 이제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가끔 주위에 보면은 나보다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심한 고난을 당하는 듯한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의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어떤 원인과 결과 때문인 것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매질을 하시는 건데 그런 모습을 나로 보게 하신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죄를 지으면 나도 너를 때릴 거야. 나는 네 아버지니까. 난 너를 사랑하니까. 안 때리면 너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너를 바르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나는 너를 때릴 거야. 경고한다. 정신 차려. 저 사람 보고 너 깨달아.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회개해라. 네, 회개해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열리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장사꾼들의 모든 상들을 엎으시는 그 거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 적어볼까요? 교회를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러운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보시니까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난장판이 된 것이죠.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마치 시끌벅적한 관광유원지에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장사꾼들이 제사와 관련된 재물들을 주고 파는 매매가 성행하고 있었고, 또 그 이면에서는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당시 성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물값은 밖에서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성전 밖 어디에도 이제 이 가게들이 있을 거니까 성전 밖에서 그 제사에 쓸 희생 제물의 짐승을 파는 가격보다 성전 안에서 파는 동일한 짐승인데 그 판매하는 가격이 10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 안에 그 당시 종교인들, 저와 같은 이 목사쟁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했는가 하면 원래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될 짐승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율법의 명령이었죠. 정결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상천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뭐든지 간에 집에서 제사 드리려고 이제 데리고 오는 짐승의 상태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결한데 그 수십 리를 걸어가면서 이 짐승들이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어디에 끌려서 이렇게 피부가 상처가 난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한두 마리가 꼭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 출발할 때는 깨끗한 짐승이었는데 이제 제사 드리기 직전까지 상태에 딱 가서는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모두의 몸에 결짐이 생겨가지고 제물로 쓸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린 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됩니까? 이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온 이 짐승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곤란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같은 목사쟁이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성전 밖에서 사면 짐승 한 마리에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제사에 쓸 희생 제물의 짐승을 얼마에 파는 거예요? 10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백성들은 살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고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사야 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거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부담감을 이용해서 부정한 폭리를 날마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이거 완전 강도구나.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이건 완전 강도 짓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강도다. 강도다.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친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든 장사꾼들의 매매상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고함을 치십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만 하는 집이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치셨죠. 성도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절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상업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명분을 가질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이지 무언가 장사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삶의 유익을 보려는 그러한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는 어떤 대가가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로부터 저 인간 저거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원한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 두 가지는 못 참아요. 두 가지는 못 참아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첫째는 뭘까요? 부모를 욕할 때. 부모 욕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한다,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밥그릇을 건드릴 때. 그러면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성도끼리는 절대로 동그래하지 마시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오직 기도만 무성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칭찬 듣는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주고받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신자와 주변의 불신 이웃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항상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그 주님 만나는 날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히 서셔서 오늘 또 이 하루를 복되게 잘 살아내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가중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저 봐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네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강도의 굴혈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과 교회가 되어서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언제나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신 형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소망예배 둘째 날을 맞아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돌아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먼저 찾고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경건의 능력의 삶으로 거룩함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 정결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만 우리 교회가 늘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